제이스 샴푸 프라닥 PBA 챔피언십 임성균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118강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 웰뱅톱 랭킹 현재까지의 순위 김임권 선수의 2.368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태수 선수가 2.250이고요. 오늘이 경기 첫날인데 예. 뭐 이제 날이 갈수록 계속 순위가 좀 뒤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날에 2.3이면 그래도 꽤 잘 나온 편이에요. 네. 한 32강까지를 노려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좀 짧은 그런 세트에서 나올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요. 자. 조금 전 2세트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임성균 선수. 자, 초구. 1세트에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의 미스가 있기는 했는데요. 두 선수의 득점포를 한번 터지기 기원해 봅니다. 자, 이번에도 자, 빨간 공 움직임이 안 좋아요. 예. 네. 저 키스를 빼야 되는데 빨간 공에 돌아가는 저 라인을 자, 이 노란 공 이목 좁고 좌우로 뺄 수 있는 두께를 써야 되거든요. 내 공이 저렇게 가는 거는 고정을 시키고 빨간 공 움직임을 바꾸려면 회전 양을 다르게 해야 되나요? 두께를 다르게 써야죠. 두께도 다르게 하고 거기에 맞게 회전도 좀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회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자, 박준영 선수 자, 아래쪽 내렸다가 오, 각은 여기서 좋은데 올라가면 각은 됩니다. 오, 너무 넘치나요? 들어가요. 극적인 득점. 팽다. 간신히 득점이 됐어요. 예. 128강은 4전 3선승 경기이기 때문에 2대2가 되면 승부치기에 돌입을 하고 승부치기에 돌입을 하면 그 경기에서 초구를 잡은 선수가 초구를 칠지 양보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임성균 선수는 좀 불안하겠어요. 네. 초구에 대한 지금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예.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아주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성공을 하고 박준영 선수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는 3세트. 자, 다음 공의 배치가 좋습니다. 옆돌리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자,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이죠. 답은 또 딱 나와 있어요. 아, 짧았네요. 옆돌리기가. 자, 참 아쉽네요. 계속 놓쳤어요. 지금은 대신 임성균 선수가 좋은 볼을 받았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는 짧게 받는데요. 예. 오. 네. 자, 불안한 출발이었어요. 예. 네. 쉬운 공에서의 실수가 양 선수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한 그런 실수가 될 뻔했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됐네요. 바로 득점 성공. 네.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약간의 기울기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그런 공인데요. 하지만 터치가 워낙 좋은 선수죠. 아, 공이 네. 뭐 딱히 그 공 말고는 마땅한 공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잘 빠졌고 역회전으로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자, 지금 같은 공이 또 이렇게 성공이 되면 바로 앞에서 했던 실수를 좀 잊을만 하죠. 네. 아, 이게 또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자, 리버스 공격이었는데 예. 지금 리버스는 대공의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어요. 예. 자, 워낙 극도상으로도 그렇고
완에서 트루 갈 때 살짝 꺾이는 그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너무 많이 만들었죠. 이런 공 보면 참 일부러 피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오, 이게 짧게 빠지네요. 아주 시원하게 쳤던 임성균 선수. 오히려 그게 독이 됐네요. 하하. 이런 공을 좀 길게 만들려고 당점을 높이거나 회전을 좀 덜 쓰게 되면 예. 오히려 조금 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결과가 좀 크게 나타나서 네. 자, 오히려 이제 길게 빠지는 경우들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당점 조정이 좀 쉽지 않은 공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아, 옵니다. 네. 바박 꺾이면서 그대로 멀리 달아났던 박준영 선수의 공격. 3세트 임성균 선수 아직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도 있고 횡단도 있는데 더블 쿠션으로 네, 박준영 선수 스타일은 더블 쿠션이죠. 임성균 선수요. 아, 임성균 선수. 네. 네. 그런데 놓칩니다. 자,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 더블 쿠션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오히려 그냥 타격감 있게 횡단으로 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예. 딱히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공 배치였고요. 직전에 파이팅 있게 쳤다가 한번 독이 돼서 네. 이번엔 좀 차분하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이 공이... 빨간 공부터 맞고 쿠션 가도 되고 네, 쿠션 맞고 가도 되는데 살짝 걸려도 되는데 예. 굉장히 아주 아쉽게 빠졌습니다. 앞서 리버스도 그렇고 이 공도 그렇고 이 공은 굉장히 또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회전을 좀 빼면서 쳐야 되는 공이거나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도 근사치 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저 속도를 시도하라고 해도 못하는 속도예요. 하지만 박준영 선수는 이게 더 편했다고 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죠. 아, 이거 아니죠. 자, 임성균 선수 두 번째 위기인데요. 뭐 계속 지금 뭐 다음 공에 대한 수비 형태로 가긴 했습니다만. 예. 점이 좀 높았어요. 공은 빠져나갔고 박준영 선수 또 한번 좀 멀리 있는 공인데 1세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뱅크샷이 잘 들어가며 경기가 잘 풀렸던 박준영 선수입니다. 길게 이번에는 좀 잘 생각보다 아, 오! 자! 이게 코앞에 갔으네요. 아, 참 일단 뭐 박준영 선수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찌감치 자리로 갔는데 사람을 좀 들었다 놨다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빨간 공이랑 만나서 악수할 것처럼 해놓고 눈 인사만 하네요. 네. 3쿠션 2부에 들어가는 라인 선상으로 조금 자 조금 짧아 보이긴 했어요. 네. 되돌리기 뱅크샷 성공을 하고 바로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 이어지는 임성균 선수. 공도 아주 잘 써줬습니다. 일목적과 교차 잘. 어, 긴가요? 길어요? 와. 아, 자, 지금 노란 공 컨트롤은 아주 잘 해놨는데. 예. 아, 지금 이런 포지션 플레이를 신경 쓰다가 내공 컨트롤을 못할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점의 미세한 조정 이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 마음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역회전으로 셰퍼샷 두 개짜리 네. 성공시킵니다.
박준영 선수가 뱅크샷을 놓쳐서 임성균 선수에게 뱅크샷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성균 선수가 오히려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두 점짜리 챙겨갔으니까 박준영 선수는 남는 장사네요. 리버스. 마이너스 외전을 줬습니다만 예. 너무 안 내려갔네요. 자 지금 마이너스 회전 줘서 리버스보다는 더블 쿠션으로 봐도 되는 그냥 회전 살짝 주고 들어갔어도 되는 그런 각도였는데요. 박준영 선수도 깜짝 놀라네요. 네. 오 이게 왜 저렇게 가지? 내공이 일목적구보다 약간 더 내려가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를 찾지 잘못 쓰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배치였어요. 뱅크샷. 자, 공 걸쳤는데 두꺼웠어요. 네. 네.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일목적구 끝에 걸렸습니다. 7이닝 6대2. 아, 투로 맞았네요. 네, 워낙에 얇게 맞았죠. 네. 자, 안 맞았어요. 네. 자, 뭔가 지금 착시 현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안 맞은 걸로 지금 화면상엔 보였거든요. 일단 공이 맞는 순간, 자 다시 보시죠. 동. 맞았네요. 예. 자, 맞았네요. 예. 자, 저도 잘못 봤어요. 이렇게 사람 눈은 믿을 게 못됩니다. 예. 전세일 심판도 이게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았다고 판정을 했고 박준영 선수는 맞았다고 얘기를 예, 해서 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앞공 예. 얇게 맞으면 이거 투쿠션인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공을 이제 보다 보니까 마치 약간 얇게 맞았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투쿠션이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세일 심판이 바로 선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부심들과 협의를 하고 판정을 번복을 했습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세일 심판이 아주 심판 역할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다른 경기 때에도 그런 뒤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끄러워요. 올라오면서 득점. 네. 8대2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 임성균 선수 일단 한 점 따라 붙습니다. 다시 보기가 나가는 사이에 시원하게 오늘 두 선수가 하이런이 나와주질 않아요. 네. 1세트에서 4점, 2세트에서 3점. 이 최고 기록인데. 감아서 한번 네. 시도해봤던 뒤로 돌려치기. 키스는 가까스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약간 많이 끌렸죠. 가볍게 뒤로 돌려치기로 한 점 더 달아나는 박준영 선수. 저렇게 탄력적으로 치는 공들에서 박준영 선수는 늘 모자라서 안 들어가고 임성균 선수는 늘 넘쳐서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박준영 선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참 선수 아닙니까? 예. 이제 구력도 좀 오래되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구력이 오래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먼저 앞서 그게 하게 돼요.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함정만 있으면 좀 겁이 나는 그런 성향이 조금씩 강해집니다. 네.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키스가 안 나면서 키스가 나면서 공격 실패하게 됐고요. 네. 치는 순간 눈치챘어요. 비껴치기. 오, 성공하는군요.
오늘 이 경기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하이런을 이번 이닝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공. 공이 좀 길게 있죠? 이 공도 여기서 잘 차이를 만들어냈고 길게 들어갑니다. 네, 네 성공. 아주 가볍게 공격을 잘 성공시켰습니다. 자, 브릿지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처리를 잘했죠. 자칫 뒤쪽 공간이 좀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스트로크 조금만 잘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잘 처리했고요. 자 앞돌리기 길게 봅니다. 잘 찾아옵니다. 네, 아니네요.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회전이 빠진 채로 돌고 있어서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근처도 가지 못하는군요. 터치 자체가 조금 두껍게 진행이 됐어요. 예. 연속 득점 석점에서 다시 한번 멈추게 된 임성균 선수. 이것도 넘칠 것 같은데요. 넘칠까요? 들어갈까요? 자. 넘쳤어요. 네. 네. 박준영 선수의 이 부드러운 스트로크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저렇게 부드러우면 옆돌리기를 안정적으로 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오늘 10개 중에 7번 옆돌리기를 놓치고 있어요. 유독 안 맞는 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저렇게 좀 안 맞을 때는 공격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강한 힘으로 놔준다거나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요. 체한 것처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임상균 선수의 공격. 하지만 득점이 나와줘야 이제 소화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대회전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성공. 네, 사실 선수들이 뭐 두께 미스나 네. 또 뭐 당점이 높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날 테이블 컨디션과 나와의 궁합이 맞아야 돼요. 네. 네. 평상시 본인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테이블과 또 어느 정도 비슷한 테이블이면 아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처음 5분간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5분간에 그 연습 경기를 통해서, 와! 리버스 잘 쳤습니다. 예. 네. 5분간의 연습을 통해서 좀 그 다이의 특성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안에 꼭 테스트용으로 쳐봐야 되는 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 동안의 루틴도 필요하거든요. 과연 어떤 공들을 시도를 해보고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스케줄도 선수들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유럽 선수들은 그 연습할 때 5분 동안의 루틴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제 5분 동안의 루틴이 있는 거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선수 경험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냥 몸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잘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절대 몸 푸는 건 그 후에라도 테이블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연속 득점 계속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영 선수. 남은 점수 2점. 놓치기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유혹이죠. 예. 코너로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지금 하얀 공이 다 코너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비껴치기가 아주 편한 공도 아니기도 네. 하고 넣어치긴 좀 끌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긴 해요. 자, 한 점짜리로 갑니다.
자, 비껴치기도 기스에 대한 네, 아주 두껍게 치면서 이러면 기스 괜찮은데 내공 컨트롤이 완벽하게 뺐고요. 좋습니다. 네. 임성균, 아, 박준영 선수도 잘 참았네요. 잘 밀어놨어요. 예. 회전은 최대한 많이 쓰면서 딱 밀리는 각도까지 아주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 뒤돌리기인데요. 3세트 세트 포인트.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겠죠? 부드러운 터치. 자, 빨간 공의 움직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 좋습니다. 네. 6점의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3세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박준영 선수. 세트 스코어는 2-1. 자, 처음으로 5점이 넘는 점수가 나왔네요. 네. 이게 참 다시 보기로 봤을 때랑 현장에서 봤을 때 선수들의 샷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10이닝 만에 15점을 치면서 박준영 선수 가장 좋은 하이런 또 가장 좋은 세트 에버리지로 후반부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